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점심 라이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또 내놓을 예정이다라고 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내일 이제 대책이 나오면은 한번 또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제 신축 빌라 같은 것들, 지금 현재 아파트 시장은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 아파트 값이 19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까지 온기가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비아파트 시장은 아직은 좀 얼어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아파트 시장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내일 그 대책이 나오면 다시 한번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주제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분양 단지죠. 이제 강남에서 분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마포에서 분양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방배동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그 사이에 반포와 도곡동에서 일반 분양이 있었는데요. 한참 됐죠.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분양 물량이 좀 충분히 나오는 단지들 이제 분양을 한 거는 좀 그 한참 전에 이제 일이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랑 레미안 레벤투스 청약을 했는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를 보니까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 만점자 3명이 청약에 이제 그 신청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제 강남 단지인데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다 보니까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청약을 하셨고, 그리고 청약 경쟁률도 어마어마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레미안 원펜타스 한번 보시면은 단지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래서 저 최근에 이제 레미안 원밸리나 뭐 이런 곳들 많이 분양을 해서 좀 주변을 가보면은 사실 이제 그 단지가 좀 삭막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규모도 좀 600세대 정도에 그렇게 크지 않은 규모기도 하고, 모양이 좀 일본의 타워맨션 같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굉장히 세련되게 지어졌어요. 이게 또 후분양의 장점이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분양으로 지어진 아파트예요. 근데 이제 후분양의 장점은 어쨌든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이제 분양을 받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하자 문제라던가 또 그 과정에서 뭐 그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사업 지연 같은 것들로 입주 지연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후분양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점이 있죠. 그 후분양은 이제 거의 지어진 상태에서 분양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분양 대금을 좀 짧은 시간에 납부를 해야 되는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금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미안 원펜타스 한번 보시면요. 위치는 지금 반포동이죠. 여기가 원래 재건축 아파트예요. 신반포 15차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이제 공사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건설사와의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공사비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던 사업지로 볼 수가 있고요. 삼성물산에서 최종적으로 시공을 했고, 신반포 15차 재건축에서 지어진 아파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대수가 641세대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지금 일반 분양으로 이번에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한 300세대 정도 일반 분양으로 나와 있죠. 근데 이제 물론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공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아파트를 사기만 하면은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취득이 좀 쉽겠죠. 근데 이제 그 일반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특히 이런 인기 있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청약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이 레미안 원펜타스는 뒤에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는 단지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 경쟁률이 527:1, 거기다 만점 통장은 3개 이렇게 그 청약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경쟁률을 뚫고 청약에 당첨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을 다 기다려서 새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이 중간에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사업비가 또 뭐 공사비 갈등이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크게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이 또 단점으로 꼽힐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동호수도 좀 로얄 동호수를 먼저 가져갈 수 있거든요. 평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조합원 위주로 좀 평형 배정을 먼저 하고 남아있는 거를 일반 분양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이제 아파트를 좀 싼 값에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분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조합원 분양하고 남아있는 그 평형이라던가 뭐 동호수를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 분양분보다는 객관적인 가치가 좀 떨어지는 저층이라던가 뭐 소형평형 위주로 이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선택지를 좀 고려를 해보시고 장점과 단점을 좀 비교를 해보셔서 나한테 맞는, 나에게 맞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그 아파트,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 시기는 지금 언제로 돼 있냐면 곧 입주예요. 2024년 원래 8월부터 입주한다라고 했는데 한 10월 정도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후분양 단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계약금 추청액 당첨되면 내시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입주하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분양대금 납부 시일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후분양 단지에 그 청약을 도전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자금 계획이 상당히 잘 수립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는 투기과열 지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실거주 의무도 3년 이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법이 유예가 됐죠. 그래서 그 시행이 유예가 되면서 당장은 이제 실거주를 안 하셔도 되고 전세를 주셔도 되기는 하는데 뭐 이 법이 완전히 폐지가 돼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 잔금을 내가 그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로 좀 마련하기가 어려우면은 현재로서는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한 단지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가 가장 중요하죠. 분양가를 보시면 지금 평당 6,4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변 시세랑 비교할 때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지금 분양가가 책정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마포에 최근에 라첼스 분양했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때도 이제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평당 시세가 이제 평당 분양가가 5,150만 원으로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레미아 원펜턴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마포와 비교할 때 한 1,300만 원 정도 평당 분양가가 더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5구형을 분양을 받는다. 20평대죠? 그럼 17억 원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8사형을 분양을 받으면은 22억 5천 정도 이제 분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주변 시세랑 그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저렴한 건지 보셔야 되잖아요. 보시면은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어요. 주변에 2016년도에 입주를 한 아파트고요. 지금 여기가 그럼 20평대가 얼마냐? 30억대 초반 형성하고 있고 그리고 84형은 43억대거든요. 비교해 보시면은 만약에 59형에 당첨된다 한 13억 정도 시세 차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 84형 당첨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한 20억 가까이 지금 시세 차이를 누리시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그 주변 단지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그 청약 경쟁률이 527대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 보실 수가 있는데 뉴스원 기사를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은 10만 명이 몰렸고요. 20억 로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변 시세랑 비교를 해보면은 한 10억에서 20억 사이에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로 리버파크 말고 최근에 또 입주한 곳이 레미안 원베일이에요. 그래서 2023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뭐 아크로 리버파크랑 비슷하게 형성은 되어 있는데 뭐 여기랑 비교를 하더라도 지금 15억에서 20억 시세 차익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고 레미안 퍼스티지는 조금 이렇게 입주 시기가 좀 이르기는 한데 뭐 비교해 보시더라도 크게 가격이 뭐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다른 단지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주변 단지랑 비교했을 때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세 차익을 어마어마하게 누릴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레미안 원펜타스 뭐 입지를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지만 여기 지금 반포동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포동 보시면은 학군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신반포역 거의 역세권 단지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고속터미널역까지는 좀 걸어가서 이제 접근이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가깝진 않아요. 고속터미널역까지는. 그래서 보통 신반포역을 좀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반포의 장점은 한강공원이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한강공원이 바로 이제 그 앞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이라던가 뭐 성모 병원이라던가 이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반포로 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학군 때문에 이제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세화중학교라던가 뭐 세화여고라던가 이렇게 다 밀집해 있어요. 반포중학교 뭐 이렇게 다 밀집해 있고, 이 반포동 학원가로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학군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선호하는 입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